광복이 엄마의 하루. 오늘도 아빠, 엄마는 광복이와 달리기 위해 나왔다. 뛰고 또 뛰고 잠깐 쉬고 계속 뛰었다. 물이 말랐어. 엄마는 마스크를 쓰고 달려서 산소가 부족했는데. 그러게? 광복아, 너는 좋았겠구나. 광복아, 너도 물을 보니 좋았지? 광복아, 사실은 엄마가 너보다 더 뛰고 싶었다. 너 핑계로 달리고 싶었지. 앉아. 앉아. 광복 앉아. 아빠의 앉아 소리도 또 한번 가볍게 무시해주고. 세상 구경에 바쁜 너란 강아지. 광복아, 오늘은 너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아빠가 따라했다. 크크크. 그러고는 허리가 아프시단다. 크크크. 운동 부족이지 뭐. 지나가는 대형견의 시선을 뺏긴 엄마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어. 잽싸더라. 진짜 컸어. 너랑 인사시켜주고 싶었는데 다른 강아지랑 잘 있지 못한다고 해서 멀리서 지켜봤어. 다행이지 뭐야. 아마 가까이 갔다면 저 큰 발에 밟혔을 거야. 너무 커서 또 구경을. 송아지 한 마리가 있는 듯 했어. 대형견 보다가 너를 보니까 완전 작다는 걸 또 한번 느꼈다. 크크크. 오늘도 아빠, 엄마는 고생했다. 쓰담쓰담. 잘 자. 1, 2, 1, 2, 3, 4.